안녕하세요. 엑스옥TV입니다. 20호 태풍 짜미 관련 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해양대기청 GFS에서는 20호 태풍 짜미과 괌 대대도 인근 해상에서 필리핀을 관통하여 남중국해로 진출하는 예측을 하고 있으며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에서는 20호 태풍 짜미가 필리핀 북부에 도착한 후 북부 루손섬 인근에서 20호 태풍 짜미가 그대로 북상해서 대만과 중국 상하이를 지나서 한국에 상륙하는 예측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유럽과 미국의 두 슈퍼컴퓨터의 예측이 현재 전혀 다른 예측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예측처럼 20호 태풍 짜미가 이렇게 만약에 한국으로 북상하는 것이 맞으려면 이 대기와 기상 상황이 세 가지를 만약에 충족을 한다면 지금이 10월 말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20호 태풍 짜미가 한국으로 북상해 올 수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10월 말에 과연 태풍이 한국에 상륙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으시고 또한 일부에서는 뭐라고 주장하시냐면은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와 이례적인 기상 패턴들이 빈번해지면서 기존의 상식이 변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자주 발생하면서 이례적인 상황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10월 말에 태풍이 한국으로 상륙하는 상황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10월 말에 한국의 20호 태풍 짜미가 과연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현재 예측대로 한국에 상륙할 수 있냐라는 것은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정말 태풍이 한국으로 20호 태풍 짜미가 한국으로 북상을 하려면 최소한 세 가지 이 대기와 기상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20호 태풍 짜미가 유럽 중기 예보센터 ECMWF의 예측대로 한국으로 북상을 하려면 필요한 조건은 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입니다. 태평양 고기압은 여름철 이 동아시아에 강하게 자리 잡아 태풍의 북상을 저지하는 중요한 기압대입니다. 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되면 태풍이 북상하지 못하고 중국으로 서진하거나 남쪽 남중국해 혹은 베트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현재 예측대로 20호 태풍 짜미가 한국으로 북상하려면 태평양 고기압이 약화되거나 후퇴해야 합니다. 이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거나 태풍이 가장자리를 따라 북서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틈이 생길 때 태풍은 한국 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예측대로 한국으로도 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한국으로 정말 올 수 있는 북상할 수 있는 그런 필요 조건은 동북 몬순의 영향입니다. 동북 몬순은 가을과 겨울철에 발생하며 차가운 공기를 한국으로 밀어넣습니다. 이 동북 몬순은 태풍이 북쪽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 동북 몬순이 강할수록 태풍이 남쪽에서 멈추거나 서쪽인 중국 방향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20호 태풍 짜미가 한국으로 북상하려면 동북 몬순이 약해지거나 늦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동북 몬순이 약하면
20호 태풍 짜미가 상대적으로 더 북쪽 한국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약하니까 북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20호 태풍 짜미가 현재 시점에서 동북 몬순이 한국 남쪽까지 내려온다면 20호 태풍 짜미는 유럽 중기 예보센터 ECMWF의 예측대로 한국으로 북상하기는 불가능하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예측처럼 그냥 필리핀에서 괌, 필리핀, 중국 이렇게 그냥 동진해서 뭐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남중국해의 뭐 광동성, 홍콩이라든지 하이난다오 쪽 이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의 필요 조건. 유럽의 예측처럼 정말로 이렇게 북상을 한국으로 오려면 또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편서풍입니다. 편서풍은 북반구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바람입니다. 가을이 되면은 한국 상공에서 더 강하게 형성되는데요. 편서풍은 태풍의 이동 경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상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편서풍의 역할은 태풍을 북쪽으로 끌어올리거나 혹은 동쪽 일본으로 밀어냅니다. 만약 편서풍이 적당한 강도로 형성된다면, 그러니까 적당하다면 일본으로 안 가겠죠. 그때는 태풍이 북쪽으로 이동해서 한국으로 올 겁니다. 반면 편서풍이 너무 강합니다. 너무 강한 상태예요. 그렇다면은 태풍이 당연히 북상하지 못하고 이 동쪽인 일본 뭐 아니면은 저 태평양 먼 바다로 해서 최근에는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서해안까지 캘리포니아 쪽으로 도착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편서풍의 세기는 강도는 태풍의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편서풍이 적절한 강도로 불어야지 20호 태풍 짜미가 이 동쪽으로 향해서 일본으로 가지 않고 북상해서 대한민국으로 상륙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편서풍이 강하면 일본으로 가겠죠. 따라서 20호 태풍 짜미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현재 한국에 상륙하는 걸로 예측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요 조건은 그렇게 한국으로 태풍이 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 조건. 첫 번째, 태평양 고기압이 약해지고, 두 번째 필요 조건은 동북 몬순이 약하고, 세 번째 필요 조건은 편서풍이 적절하게 그런 강도로 태풍을 동쪽으로 밀수 있어요. 강하게 동쪽으로 밀면 안 된다는 거죠. 일본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필요 조건이 조합이 됐을 때, 세 가지가 콤비네이션이 됐을 때, 하모나이즈 됐을 때,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현재 예측대로 20호 태풍 짜미가 북상을 해서 이 대한민국에 상륙할 것이다. 다음은 이제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를 통해서 20호 태풍 짜미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를 다시 한번 또 보면은, 한국 시간 기준 10월 20일 오늘 일요일 오후 3시에 발표된 이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발표 내용을 보면은, 96더블 열대어란 태풍의 씨앗,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태풍 20호 태풍 짜미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괌 서쪽 약 385해리, 약 713km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북 서방향, 필리핀 쪽으로 약 4노트의 속도로 이동 중이랍니다. 주변 해수면 온도는 약 30에서 31도 사이로 매우 따뜻하고, 바람의 방향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 윈드시어는 15노트 미만으로 약합니다. 윈드시어는 태풍의 발달을 방해하는 상층과 하층의 바람의 방향의 차이를 뜻합니다.
근데 현재 96W 열대어라는 이 주변의 윈드 시어가 15노트 미만으로 매우 약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바람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뜻이며 바람의 흐름이 거의 방해되지가 않아서 96W 열대어란 태풍의 씨앗이 20호 태풍 짜미로 성장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이다. 이런 예측을 하면서 태풍 발달 예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96W 열대어란이 더욱 강력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유럽 중기예보센터와 미국 해양대기청과 마찬가지로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도 이 태풍의 발달 가능성을 예측하는 겁니다. 한편 어제 10월 18일 토요일 오전 7시 43분 일본 큐슈 남부 가고시마현 스와노세시마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재가 2100m까지 치솟아 올랐고요. 최근 일본의 화산 활동이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특히 후지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스와노세지마 화산이 폭발한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후지산이 10월 2일, 이번 달 10월 2일, 3일, 7일 계속해서 그 고주파 및 저주파 지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화산 내부에서 마그마가 여전히 활동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후지산은 여전히 분화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후지산과 이 큐슈 남부 이 스와노세지마, 가고시마현의 스와노세지마뿐만이 아니라 일본 이와떼현에 있는 이와떼산에서도 최근 1200회 이상의 화산성 지진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와떼산에서 발생한 화산성 지진은 주로 지하에 마그마가 이동하거나 상승하면서 발생하는데요. 마그마가 지각을 밀어 올리거나 그로 인해 압력이 높아지면서 지각이 깨질 때 화산성 지진이 발생합니다. 즉, 이 지진들은 화산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떼현에 위치한 이와떼산도 불안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산체 팽창 현상도 이와떼산의 산체 팽창 현상도 관측되었습니다. 이 산체 팽창 현상은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나 지하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이것은 화산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따라서 화산 폭발의 전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산성 지진이라는 것은 화산 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거고요.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지진은 주로 지각판의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월 20일 일요일 화산 폭발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현재까지 오늘 일요일 먼저 오늘 오후 12시 30분 러시아 캄차카 반도의 카림스키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화산재가 1800m 치솟아 올랐고요. 두 번째는 12시 50분 오후 인도네시아의 할마에라의 이부 화산이 폭발했고요. 인도네시아 동부자바의 스메르 화산도 오늘 오전에 이거는 10시 14분에 폭발했습니다. 네 번째는 콜롬비아의 네바도 델 루이스 화산이 오늘 오후 1시에 한국 시간 다 기준입니다. 폭발을 해서 화산재가 분연히 7600m까지 치솟아 올랐고요. 다섯 번째 화산은 에콰도르의 레벤타도르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